전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고난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단연 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보다도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환난이 계속 닥쳐올 때에 욥의 부인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이 여인은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욥기서 35장 10절 말씀은 욥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밤의 노래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노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밤은 성경에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고난당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줍니까? 고통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가져줍니다. 한숨을 가져줍니다. 사람을 좌절시켜버립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와 있는데, 고통 속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노래를 하라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는 이 노래는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누가 부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사면이 초갑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찬송하던 밤의 노래를 불렀던 이 욥은 훗날에 잃어버린 것보다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생활이 어둠 속에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방향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고통스러워도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밤의 노래를 부르는 욥처럼 오늘 찬송을 할 때에,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잃어버린 것보다도 갑절로 더 해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밤의 노래를 부르는 욥처럼 성경에는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의 노래를 욥과 같이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목동 출신인 이 사람을 정치를 모르고 군사학도 모르고 경제학도 모르며 사회학도 전혀 모르는 무례한 이 사람을 목동을 불러서 15살 때에 그를 기름 부으시고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 시작되는데 30세가 되었던 BC 1010년 그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15년 동안 그는 피눈물 나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기나긴 고난의 밤이 계속될 때에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내 고난이 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시를 지어서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음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명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이 거듭되고 거듭될 때에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는 이 고난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까지입니까? 내 인생 걸어가는 저 칠흑 같은 터널 속에 터널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절망해버렸습니다. 낙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영영히 잊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똑같은 밤의 노래를 불렀던 두 사람 가운데 다윗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가지를 시편 22편 1절에는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밤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질 때에 계속되는 고난의 긴 시간 속에서 이 사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낮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밤에도 잠잠치 아니했다는 이 말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다윗은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더 굳게 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깊을수록 반드시 내게는 새 시대가 바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은 다음 같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 57편 8절은 다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과가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게는 끝없이 긴 터널 속으로 나는 들어가는 칠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내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밤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막 찔쩌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이때 불렀던 이 노래가 언제 불렀습니까? 밤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하나님 지금은 끝이 없는 이 고난의 긴 터널 속에 나는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밤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게도 인생의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때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도 미래를, 장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고난의 늪 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는 반드시 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 지나면 내 인생의 새 시대는 열립니다. 새 날은 밝아옵니다. 새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확실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이 30세에 고난의 끝은 마감이 되어버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군이 되어서 지금도 이 다윗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 3000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3000년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밤의 노래를 불렀던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막연하게 욥에게 하셨던 고난 이야기, 다윗에게 하셨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십니까? 오늘 시간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바로 이 시대 여러분이 욥이 되시고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의 늪 속에서 오늘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시작은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다윗이 다음 같은 한마디 짤막한 구절 속에 자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내가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이 오면 나는 눈물로 밤을 세우지만, 그러나 성경은 강조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 다윗의 고백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나는 눈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게도 새 아침이 올 때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서 환경을 바라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때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전부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인생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돌멩이도 썩습니다. 쇠붙이도 썩습니다. 공기도 썩습니다. 물도 썩습니다. 흙도 썩습니다. 사람도 이 땅 떠날 때 바로 숨이 끊어주는 순간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잠언 20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와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란 말은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밤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밤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고난의 밤, 성경은 밤을 가리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 여러 가지 고난의 밤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는 우린 절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일곱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일하시고 고난의 밤에 나를 건져내시는 그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일곱 가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들은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당도했던 곳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만 보입니다. 이곳에는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때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밤에, 이 고난의 기나긴 밤에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길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물속에 수장될 수가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따라하시겠습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니, 내가 고난의 밤에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에도 길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내 인생 앞에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시기도 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다면 내 인생 길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홍해바다 길은 굽은 길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길이 아닙니다. 직선으로 뻗어있는 대로입니다. 이때 몇 명이 건너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음 같은 고정을 합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이 출애굽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고정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한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 길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 주여 내 인생 길에도 하나님 고난의 밤이 계속되는 지금 이 자리에 도저히 나로서는 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곳에 하는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밤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전혀 뜻밖의 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리고성은 그들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시문화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즉 거대한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새벽에 갑자기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나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내가 경영을 하지만 그 사업의 때로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겪지 말아야 될 부도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무너뜨리십니까? 밤에 준비하신 하나님. 새벽에 올 때 무너뜨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밤에 일하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청년 야곱은 베델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베델에서 그는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이 자리에서 그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밤에 고난의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 할 때 축복이 오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밤을 지날 때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은 내게 피눈물 나는 처절한 절절히 흐르는 한 맺힌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노래는 곡조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고난의 밤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의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난의 밤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난 이 축복, 캄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덮었을 때에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일어나는 바로 현상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까? 이 바람이라는 의미는 이때 일어나는 바람은 광풍입니다. 집체를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큰 폭풍 같은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했더니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가정에 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캄캄해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내 가정에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흑암이 캄캄한 이런 먹구름의 하늘을 덮어버립니까? 축복의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 내 가정에 하나님 고난의 밤에 내가 기도했더니 왜 이렇게 환경이 더 어두워집니까?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이 캄캄해야 큰 비가 내릴 것 아니냐. 고난의 밤에 내리는 축복의 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이 오더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환난의 시대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신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밤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파도가 일렁거립니다. 언제든지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곳에 제자들이 작은 조각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질 것 같습니다.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은 아우성을 지릅니다. 이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망망대해 떠있는 작은 조각배에 타고 있는 인생입니다. 출렁거립니다. 멀미가 일어납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오고 계신데 우리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깊은 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은 그들을 몸을 묶고 있었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밤에 노래를 부릅니다. 온몸의 고통 가운데 욱신거립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밤에 노래를 할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감옥문이 다 열리며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밤에 노래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어떤 것입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밤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구의 종말이 다시 인류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가장 위대하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찢으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찢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찢었습니다. 어둠 밤에 모든 저주를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님입니다. 성경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돌아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성령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한 주간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고난을 이기고 일어나는 밤의 노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